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노른자위로 꼽힙니다. 한국전력과 석유, 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산하기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용민 의원. 평소 즐겨 시를 쓴다는 그는 최근 시집을 냈습니다. 지난 10월에는 지역구인 청주에서 출판기념회도 열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형 서점에서도 노 의원의 시집을 살 수 없습니다.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의 도서 목록에도 빠져 있습니다. 출판사에 전화해 시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출판사라고요? 네네. 저희가 이 노용민 의원 책은 전량을 노용민 의원 사무실에 입고를 해놓은 상태여서요. 거의 그쪽 의원실로 전화해 구매를 하셔야 서점 쪽으로는 유통하기가 좀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은 있으실 거예요. 한 저희가 몇 천부 찍었거든요. 시집은 소설과 수필 등 다른 문학 작품과는 달리 그리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. 교보문고의 경우 시집의 연간 판매량이 3,000부를 넘으면 베스트셀러로 분류할 정도입니다. 노용민 의원은 왜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도 없으면서 시집을 수천 권이나 찍어냈을까? 2천 권 찍었어요. 유명한 시인도 아니시고 네. 많이 팔 것을 전제하지는 않죠. 가격은 얼마인가요? 건당 판매 가격은 만 원으로 정했어요. 시집 내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? 3천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요.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권당 15,000 원이라는 뜻인데. 아, 2천 권이 아니네. 그러고 보니까. 2천 권이 아니고 5천 권. 5천 권이에요. 5천 권. 그러나 출판사의 말은 달랐습니다. 저도 다 되는데.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데. 지금 현재 8천 원 정도.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제작 대행을 맡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 납품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2,000부만 찍었다는 시집이 5,000부에서 다시 8,000부로 늘었습니다. 노용민 의원실은 왜 시집 발간 부수를 축소하려 한 것일까? 이 많은 시집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? 속사정이 궁금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책을 산 쪽도 판 쪽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. 실마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풀렸습니다. 취재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노용민 의원의 시집을 구매한 곳이 드러났습니다. 저희 당의 노용민 의원 네. 관련해서 뭐 출판기념회 취재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?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?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것만 제가 그냥 전달만 하는데 자원상사들 뭐 전부 다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광물공사만 책을 뭐 샀다고 하고 광물공사도 상임위원장들 출판기념회 하면 그 소관기관들에서 책을 사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는데 조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.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가 투자 실패로 현재 자력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습니다.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펴낸 시집을 사준 겁니다. 그 노영민 의원이 낸 시집을 왜 공사 예산으로 구입했는지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. 본사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. 광물자원공사가 왜 시집을 사야 했는지는 노영민 의원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광물자원공사 뭐 얘들이 돈 200만 원 갖고 와서 우리 책 사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,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봐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너네는 파산해야 되는 단체라고 해서 열도 받았겠고 또 사장도 없고 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살고 싶은데 자기네들 이게 뭐 야당 의원들 하도 저러니 자기네 간에는 뭐 이런 때에 이렇게 좀 해보면은 좀 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. 광물자원공사가 시집을 산 것은 일종의 로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돌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? 성직자가 아니어서 욕심이 났습니다.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 없게 만든다면 뭐 그것이 조금 뭐
비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감수하는 것, 그 제 몫인데, 예, 뭐 그 솔직히 그렇습니다. 그거는 욕심 안 나겠습니까? 뉴스타파는 산자위의 또 다른 산하 공기업인 석탄공사의 내부 자료를 한 건 입수했습니다. 노 의원의 시집을 50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자계산서입니다. 계산서 발행 날짜는 지난 11월 2일.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 다른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. 책이 한 권에 만 원이더라고. 정확하게 100만 원을 끊었지. 100만 원어치 책을 가져왔어요? 아니, 아직 안 왔어요. 책은 없이 돈만 건네졌다는 겁니다. 노영민 의원실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기념에 관한 한 법이 없어요. 관련된 법이. 신고의 의무도 없고 또 뭐 선관이나 이쪽에서 이거를 뭐 들여다보거나 조사해야 될 그런 어떤 제도적 근거도 없는 거고. 네, 검찰도 마찬가지고.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산하기관들이 일종의 보조를 한 셈 치고 책을 사주는 게 관행이라는 겁니다.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은 제보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. 각 공기업들이 노 의원의 시집을 구매한 내역이며 기관별 배정은 노영민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했다는 제보입니다. 이들 기관들은 구매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시집 구매 대금을 의원실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제보도 왔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법인이 카드로 결제 시에 의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긁었다고 합니다. 기관이 카드로 책 대금 결제 시에 612호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를 했다고 들었다. 의원회관 613호, 이곳이 바로 카드 단말기 설치해놓고 이 시집 판매 대금을 카드로 긁게 한 곳입니다.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. 카드를 긁게 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 모두 불법입니다. 게다가 노영민 의원실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판사 명의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했습니다. 가공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준 건 역시 불법입니다. 출판사랑 그 사람하고는 전혀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. 없었는데 출판사의 명의의 계산서가 그 사람 앞으로 발행이 됐어요. 가공계산서 발행이죠. 그건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죠. 그 부가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차야. 아무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더 어긴다니까. 노영민 의원실에서 카드 결제를 담당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지목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. 이름으로 카드를 긁게 하고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신 거예요? 네? 그만 하시라니까요. 아니. 왜? 취재. 한다니까요? 아니 의원실 보좌관이 왜 그만하세요. 책 판매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거예요? 말씀을 해보시죠. 네? 왜 카드 단말기를 누구 지시로 그만하시고. 카드를 설치하신 거예요? 취재진은 노영민 의원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사양한다는 짤막한 문자만 돌아왔습니다. 위원장님, 네. 이 시집 저희 위원장님이 판매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? 판매하라고요? 무슨 소리라고? 공기업들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어치씩 시집을 샀는데요. 난 그거 모르겠네? 그게 샀어요? 의원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시집을 판매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? 저는 그거 본 적 없는데. 아니 어떻게 그 의원실 직원, 그 보좌관들이 위원장님 시집 판매를 위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시집을 판매할 수가 있나요? 난 본 적이 없다니까? 그러나 노 의원실 이장석 보좌관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열 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.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급기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.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산하기관들이 구입한 책 대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각 공기업들 앞으로 발행한 전자계산서도 최근 일사불란하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원외교 비리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던 국회 자원외교 특위가 흐지부지 끝난 게 국회의원들과 산하기관의 이 같은 밀월관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.
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에 져서 354건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합니다. 이 중 40%인 144건은 노영민 의원이 낸 시집처럼 시중에서 구매가 불가능했고 80건은 아예 책이 발간된 사실조차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.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.